구남친이 무려 6살이나 어린 여친과 러브스타를 잠깐 6이 문제인 것 같은데 숫자 6? 이거 노래방에서 혼자 불러봤어? 그때 밤 그날의 밤 그대의 밤 그대의 밤 그대 봄 벚꽃을 지겨워도 저는 지는 안 지겨워 사랑일까요? 아, 이게 내가 술만 잘 말아가지고. 뭔데? 아, 이거 누구나. 예! 여러분은 언제 봄이 왔다고 느끼시나요? 누군가는 벚꽃과 마주하는 반가움을, 누군가는 길거리 붕어빵과 이별하는 아쉬움을, 또 누군가는 사랑해 하고 싶어지는 순간을 봄이라 부릅니다. 모두에게 봄의 시작이 다르듯, 봄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옆에 와 있을 거예요. 겨울이 봄에 스며들듯 가슴 시렸던 일들도 그렇게 점점 무뎌지겠죠? 언젠가 분명히 올 거예요, 봄은. 겨울에 추웠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이곳, 반갑습니다. 매일 새로운 DJ가 함께하는 여기는 멜론 뮤직 다방입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딩크입니다. 예, 와. 네, 제가 또 얼마 전에 라디오 이제 막방을 하고 지금 네. 요즘 좀 헛헛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어요. 또 얼마 전 10주년 스페셜 앨범 활동도 무사히 마무리가 됐는데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앨범이었는데 활동했던 게 진짜 너무 꿈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짧게 느껴졌던 것 같고 요즘 그래도 활동 끝나고 조금 여유가 생겼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활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해서 음악방송만 끝났을 뿐이지 저희는 아직 활동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미련. 전 오케이. 미련쟁이거든요. 은재 씨도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세요? 맞아요. 저는 지금 블라인드라는 네, 작품을 촬영에 들어갔고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또 K장녀스러운 아주 그냥 다부지고 이번에도 또 다부진가요? 그러더라. 네. 그러면은 좀 개인 활동으로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올 한 해? 아 근데 저는 개인 활동도 너무 좋고 한데 에이핑크로서 더 하고 싶어요. 어머 이 리더 봐라. 그럼 옆에서 솔로 활동 얘기하고 있는 내가 뭐가 돼? 아니 솔로도 열심히 하시고 그죠 그죠. 개인 활동 하면서 멤버들 좀 생각나시던가요? 좀 덜 나던데요? 많이 봐가지고. 아니 근데 한동안 저 약간 진행하고 싶었나 봐요. 지금 기분 너무 좋아. 라디오 오늘 진행해주세요 그러면. 네 89.1 끝났는데 나는 그거 끝났는데. 저희가 멜론 뮤직 다방의 DJ 멜디를 맡게 됐는데요. 에이핑크를 대표해서 오늘 온 거니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오늘 둘 다 소매 걷어붙인 거 네, 오늘...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타이밍이야. 사연이 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올해 서른이 된 여자 사람입니다. 포근해진 날씨 때문인지 거리의 사람들 모두 설레고 행복해 보이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파처럼 차가워요. 어머, 이분 F다. 아, 그래? 그지? 감성적이잖아. 바로 앞자리가 바뀌어버린 이놈의 나이 때문입니다. 두근거리는 개강, 줄줄이 두근거리는 개강, 줄줄이 잡힌 미팅, 알콜향 가득한 벚꽃놀이, 설레는 일로만 가득했던 20대의 3월과는 달리 30대의 3월은 많이 암울합니다. 얼마 전 이 어려운 시국에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원하던 회사의 최종 면접을 보고 온 날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면접을 기다리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저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노련미가 있지.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린 친구들과 같은 면접 장소에 앉아있자니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그래?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결국 합격의 영광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떨어진 건가 하는 자격지심만 들더라고요. 아니야, 경력이 많으니까 괜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며칠간 슬픔에 빠져 살다 오랜만에 SNS에 들어갔는데 또 사단이 났습니다. 왜요? 동갑 구남친이 무려 6살이나 어린 여친과 러브스타를 시작했더라고요. 잠깐 6이 문제인 것 같은데 숫자 6?
진짜 6을 살짝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괜히 센티해져서 깊숙이 숨겨놨던 구남친과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이 멍청이들아. 생기있던 눈빛,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행복한 표정. 제가 봐도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이분 F 맞아. 왜 사진 안 지우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때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사랑도 영원할 거라는 기대감만 있었는데 아이쿠. 이제는 그런 기대감 없어서인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도 어려워요. 아휴. 제가 그리던 30살은 분명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아휴. 멋진 커리어, 성숙한 내면, 그리고 안정적인 사랑까지. 하지만 정작 30살이 된 제가 가진 건 학자금 대출 뿐이네요. 아휴. 사춘기보다 무서운 삼태기. 서른의 권태로운 봄을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차차 하나씩 보자고. 그죠, 일단 그죠. 여기 뭐 두근거리는 개강, 줄줄이 잡힌 미팅, 알콜향 가득한 벚꽃놀이. 못해? 알콜향 가득한 벚꽃놀이 왜 못해? 하나 뚝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고 옆에 보고 있어. 알콜향이에요? 그치. 네, 줄줄이 잡힌 미팅. 미팅은 뭐 30대에도 많이 잡히실 거예요. 앞으로 누구 제대로 된 운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줄줄이 사탕일 것 같긴 한데. 아, 이 미팅이 1미팅이 아니고 그 미팅이야? 아, 죄송해요. 미팅은 뭐 30대에도 많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의 사다리 난. 이것 때문에 내 생각엔 다 그냥 꽂힌 거 아닐까? 이게 사연을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 같아. 이거 같아. 나는 아직 솔로로 있는데 럽스타를 시작한 남자가 있다는 것. 그니까. 옛날 사진에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 당연하지. 기분 나쁠 때 사진 안 찍어요, 우리. 그니까. 싸울 때 잠깐만 너 일로 와봐. 나랑 셀카 좀 찍자. 안 하잖아. 근데 이런 행복한 순간을 담아놨던 사진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려고 사진을 지금은 안 행복하잖아. 아니, 그러려고 사진을 남긴 거.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고. 그런 건데 굳이 과거의 일을 이때는 내가 진짜 행복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롱로몬이다, 롱로몬. 그쵸. 지금도 행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도 약간 지금 또 봄이 찾아와서 좀 더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 봄은 왠지 약간 싱숭생숭하는 봄 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거 알죠? 봄 타요. 아, 그래요? 네. 난 봄 되면 되게 설레는데. 설레요? 난 봄 되면 그렇게 행복해요. 뭔가 좋겠다. 새로운 시작, 약간 이런 느낌. 그래? 나는 봄 되면 미세먼지 걱정밖에 없는데. 그럼 봄이라서 더 외롭게 느껴지는 순간은 별로 없겠다. 전 사계절 내내 외로워서. 딱히 봄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내 눈앞에 커플들이 더 많이 보이니까 연상이 더 많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뭐? 꽃이 언제 피는지. 이게 만우절에 또 나와가지고 그때 아마 발매가 만우절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회사 사장님도 몰랐대요, 이 노래가 나오는지. 그치? PC방이 더 재밌지? 근데 함정은 나도 PC방을 좋아해. 막 PC방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떠먹여주는 거 보면 막 열받아요, 진짜. 아, PC방 떠먹여줘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PC방에서 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로? 하고 있으니까 그 뭐 이렇게 먼저 죽었거나 아니면 뭐 리스폰드 하고 있거나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먹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게임하다 그리고 나는 그 장범준 선배님의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코송이가 이거 노래방에서 혼자 불러봤어? 진짜 외로워. 진짜 외로워. 철양할 것 같아. 우연이라도 그때 밤 그날의 밤 그대의 밤 그대의 밤 그대 봄 모든 게 날 미치게 해. 이거 하면 클라이막스예요. 노래방에서 여러분 혼자 불러봐요. 외로워요. 자, 그리고 우리 있죠? 우리 명곡. 아, 이번 앨범. 남주향이 또 맞아. 작사를 해주셨어요. 서로를 어쩔 줄 몰라도 근데 마치 어린애처럼 나의 손을 잡아주었어. 되게 크네요, 이거. 그치? 기분 좋지? 아우, 부담스러워. 기억 속에 남아있어 우린 가끔 생각하며 웃는다면 잠시 내
너와 나 닮아 있었지. 우린 서로 보면 웃었지, 베이비. 우리 사연자님 오늘 운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사연자님이 약간의 이렇게 0.1% 정도의 미련이 있지 않을까. 0.1이요? 아. 더 많지 않을까요? 아니, 자존심 지켜줘야지. 아, 잘해요. 자, 그리고 이 다음 노래. 이거 은원빠 7초부터라면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세야 돼. 우리 팬들은 다 해. 팬들은 다. 이거 어떻게 돼? 어디부터 7초예요? 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떨린다 이거. 정은지는 안 지겨워 너란 봄 정은지 너란 봄이 봄이지 다시 봄 너란 봄 벚꽃도 지겨울 만큼 지겨워 또다시 외로운 계절을 만나고 분해요 바람은 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초코풀은 또 마냥 환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만드니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너란 봄 벚꽃도 지겨울 만큼 귀여워 밤에 깨어나 너무도 싫은데 또 봄이 제가 딱 동갑이더라고요. 저는 딱 서른에 앨범을 꼭 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 먹기에 달리지 않았나. 자, 그럼 하지. 이제 한 번 더 가지. 이분들 리얼리티로 좀 붙고 싶어요. 강하게 붙을 수 있어요. 저희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아, 2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멈춘단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꼭 들으세요.